시편 제2권의 주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회의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 중에 두려움, 불안, 회의는 과정이지 결코 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나를 격려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아멘. 43편 2절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니까? 이 몸의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날을 보내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난받을 때가 믿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아멘. 44장 14절 주께서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 흔들물 당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때 모여 참회하고 돌이키면 교회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45편 2절 세상에 짝 없이 멋지신 임금님 고마운 말씀 입에 머금었으니 영원히 하나님께 복받으신 분. 아멘. 입안에 사랑이 담겼을 때 말하면 행복이 쏟아지고 입안에 미움이 담겼을 때 말하면 불행이 쏟아집니다. 아멘.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을 가진 사람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아멘. 47편 8절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끝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48편 14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49편 48절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것. 아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내 죄값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51편 10절.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아멘. 변화가 아니라 예수로 교환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아멘.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나무 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영원히 믿고 살리라. 아멘.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53편 1절.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는데 그들은 모두 고약한 자들, 부패한 자들, 흉악한 자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 목숨을 붙들어주는 분이시다. 아멘.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지만 믿음은 그때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55편 14절. 대적이 함께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서는 기막힌 슬픔이 거룩한 광야를 지나 더 깊은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아멘.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아멘. 57편 10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 타며 노래 울퍼 드리오리다. 아멘. 마음의 빗장은 나만이 여닫을 수 있습니다. 아멘. 58편 11절.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상을 받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59편 16절. 나는 당신의 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당신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가장 안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로다. 아멘. 담대한 이유는 성품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입니다. 아멘. 61편 2절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 주소서. 아멘. 땅끝 자락, 주님 뵐 수 있는 성소입니다. 아멘.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아멘. 고난이 겹겹이 밀려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산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63편 3절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성도의 재산 목록 1호는 절대 사랑 절대 감사입니다. 아멘. 64편 8절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아멘. 빛나는 삶도 말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멘. 65편 11절 주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멘. 팬데믹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돌아보니 은혜의 흔적이 자홍마다 새겨 있습니다. 아멘. 66편 20절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해도 용납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여. 아멘. 67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국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이여. 아멘. 68편 19절 날마다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다. 아멘. 내 흉악한 죄악구에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짓누르는 인생의 참담한 짐까지 짊어지셨네. 아멘. 69편 4절
까닭 없이 나를 해치려는 자 머리털 수보다 많사옵니다. 거짓 증언하는 원수들의 무리 또한 이 머리채보다 많사옵니다. 훔치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치루옵니다. 아멘. 억울함이 고요 한이 되고 성령으로 한이 녹아지니 치유생수 됩니다. 아멘. 70편 4절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은 모두 당신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바라던 자들은 항상 하나님 높으시어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찾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주님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멘. 71편 14절 나는 언제나 당신께 희망을 품고 더욱더 당신을 찬미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면 삶의 건축자이신 주님이 소망을 실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72편 1절 하나님, 임금에게 올바른 통치력을 주시고 임금의 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올바른 통치력과 정직한 마음을 가진 대통령을 갖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